자, 두 번째 이슈는 바로 중국 이야기입니다. 중국의 헝다 그룹이 오늘 뭐 운명의 날이라고 해야 될까요? 오늘 1,400억 원의 미상환 이자를 과연 상환할 수 있을지 아니면 디폴트를 선언하게 될지 많은 시장에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난주 후반 그리고 이번 주 초반에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이 크게 흔들렸는데요. 과연 이것이 어떤 영향을 줄지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는 이 전 세계적으로 추석 연휴 동안 증시를 출렁거리게 했던 이슈였습니다. 오늘 뭐 우리 지수가 많이 생각보다 빠지는 것도 뭐 해외 증시보다는 덜하지만 그래도 빠지는 것도 아무래도 이 영향이 크다라고 보는데 자, 이 연휴 사이에 이 제2의 리먼 사태 되는 것인가 이 헝다그룹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부터 사실 이제 조금씩 언론에서 나왔는데, 나왔는데 네.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쉬었던 게, 3일 쉬었던 게 좀 타이밍이 절묘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다만 이제 아마 헝다그룹과 관련된 이제 방송, 뭐 오늘 엄청 할 겁니다. 할 것 같은데, 저는 좀 약간 특이한 시각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이 헝다그룹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경제적인 패러다임은 분명히 들어갑니다만, 저는 이제 정치적인 패러다임이 훨씬 더 많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일단, 시진핑이 지금 3연임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시진핑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이제 공산당의 어떤 이제 슬로건이라면 이제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분위기 이제 확실히 이제 사회 평등에 대한 부분을 논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뭐 최근까지 기존의 어떤 큰 부를 잃었던 부분들 이런 좀 그룹에 대한 어느 정도 좀 숙청 내지는 사회 평등화 작업을 좀 하고 있다라고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좀 밀어붙였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CF 어떤 TV 연예인 기존 연예인들부터 시작해서 여러 뭐 게임 같은 규제들 여러 가지 좀 규제들이 제가 볼 때는 이런 연장선상에 이루어졌다 생각을 하고 있고 부동산 규제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2016년부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헝다가 이제 부동산 이제 2위죠. 그다음에 완커가 좀 1위인데 이 회사들 같은 경우는 좀 무리하게 좀 치열하게 좀 선분양을 좀 받은 다음에 자금을 먼저 땡겨 썼고요. 그리고 이제 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금융권에 대출을 받는 형식으로 영업을 진행했었는데 좀 정책과는 반대되게 좀 무리하게 계속해서 좀 사업을 비즈니스를 키웠던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부채가 너무 커졌다는 부분도 하나의 어떤 이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자금 경색을 일어난 유도한 원인이기도 하지만 시진핑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이 지금 헝다그룹 같은 경우는 좀 정적이죠. 지금 상하이방과 좀 밀접한 연관이 있는 회사가 또 헝다다 보니까 좀 이번에 좀 본보기를 좀 세우려고 하는 좀 느낌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에 따라서 저는 이제 경제적 이슈보다는 분명히 정치적 이슈로서도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이 회사 같은 경우 지금 이제 뭐 중국에서는 정부가 개입한다, 개입하지 않는다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 회사를 뭐 이제 디폴트 시켜서 구교하는 어떤 그런 프로세스도 분명히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에 따라서 결국 이제 이 중국 정부가 어떻게 취하냐에 어떤 의중은 결국 시진핑의 의중과 저는 거의 일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좀 정치적인 메커니즘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싶고 다만 이제 중국 부동산이라든지 중국 금융당국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체력은 좀 있다고 생각을 들어요. 그래서 분명히 살짝 출렁일 수는 있겠지만 이제 부동산 업체다 보니까 뭐 금융위기처럼 어떻게 보면 파산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 부동산을 매각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건질 수 있는 것들은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좀 채무를 어느 정도 상환을 하고 좀 구별할 수 있는 어떤 이런 큰 그림도 그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물론 이제 이런 부분이 분명히 저는 일회성 이벤트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장의 변동성은 충분히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시진핑이 이제 연임을 하게 된다면 이런 사건을 통해서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위치를 좀 공고히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중국 증시도 어떻게 보면 연말부터 좀 다시 한번 랠리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이제 그 중국 정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좀 확인해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싶어요. 그리고 어제 좀 뉴스를 보게 되니까 보니까 헝다그룹 관련돼서 뭐 블랙록이라든지 HSBC 같은 좀 대형은행들 같은 경우는 채권을 좀 매입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제 저가 매수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은 이제 이 대마불사라는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 망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뭐 주인이 바뀌거나 어떤 좀 조치는 취했겠지만 결국 이제 그거는 중국의 의지고 결국 이 회사를 그냥 두진 않을 것이다라는 좀
의중이 있는 것 같아요. 이에 따라서 지금 이 회사 관련돼서 지금 저가 매수는 좀 활발하게 들어가고 있다는 점,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일단 변동성은 충분히 있겠습니다만 이 회사를 통해서 뭐 리먼브라더스 사태같이 좀 그렇게까지 나가진 않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우리 시장이 좀 출렁일 때 좀 저가 매수의 기회로 좀 봐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홍다그룹에 관련된 이슈, 뭐 그렇게 큰 충격은 있지 않아. 어쨌든 정치, 중국 쪽의 정치적인 메커니즘이 워낙 많이 작용하고 있는 이슈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홍다그룹을 뭐 국유화시키든지 아니면 친 시진핑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조치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이셨습니다. 그리고 뭐 국유화를 시킨다가 어쨌든 이게 중국 전체적인 경제에 손상을 입히지 않으려는 게 또 중국 정부의 의도가 분명히 들어가 있을 테니까, 또 내년에 올림픽도 열리고 맞습니다. 중국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의견을 좀 주셨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참고를 해보시고, 대신에 이 단기적인 변동성에는 좀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자, 오늘 윤여민 팀장과 함께 또 큼직한 이슈 두 가지를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큼직한 이슈들이 좀 나오는데 다음 주에 또 좋은 이슈, 또 좋은 인사이트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게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